라디오 생활 2부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담겨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들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지 알아보죠. 서울시 도시계획과 조남준 과장 연결해 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는 주택, 교통, 환경 등 각종 이제 계획들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공간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통상 5년마다 이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제정비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 계획은 이제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제 사회가 이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미래지향적인 그 내용을 담는 데 주력했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뭐 이제 전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도시 공간에 대한 분들도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그간 한강변 35층으로 대표되는 이제 경직된 도시계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 계획에서는 도시 공간 혁신을 위해서 좀 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심 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환경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여건 분석과 함께 서울시 공간정책에 대한 과제 등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서 근본 계획을 반영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요 내용들 몇 가지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앞서서 35층 높이 기준 삭제에 대한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통상 이제 35층 높이 규제가 삭제됐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등을 통해서도 얘기가 되지만 68층이니 50층이니 막 이런 계획들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렇게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지는 않고. 예. 높이와 관련돼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획일적 경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이제 보시면 알고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등을 가시면서 이제 보시면 강북 쪽에서 이제 잠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바라보면은 거의 이제 무로 이제 칼로 무를 자른 것처럼 이제 일정한 높이에 대한 건축물이 뚱뚱하게 이렇게 좀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이제 35층으로 획일하게 건립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높이 규제를 저희가 이제 없앤다라고 하면 다양한 층수에 대한 경관들을 좀 조성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높이 제한을 없앤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아파트가 과밀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사업성이 더 좋아져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적인 용적률, 연면적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높은 건물을 짓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상응하게 돼서 낮은 건물도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 이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좀 바람길도 생기고 시각 통로라고 일컬어지는 통용축도 생겨서 빼곡하고 답답한 모습도 일부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외국의 주요 대도시처럼 스카이라인이 좀 다채로운 모양이 좀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이고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미래 교통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UAM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제 뭐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죠. 드론, 뭐 항공, 택시 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 우리 곁에 많이 다가와 있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도 상암동이라든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시범 운행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아마 발전 속도로 본다라고 하면 5년 내지 10년 안에 이제 서울 이제 상공에 드론 택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 교통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계획에 담아내고자 하는 취지로서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UAM, 그다음에 물류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상당한 이제 변화가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에서도 좀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예.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암이라든가 강남 쪽 지역에 시범 운행이 시작됐는데 네. 좀 단계적으로 스마트 도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UA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고 활발화되기 위해서는 터미널이 이제 설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설치 방법 등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 계획에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도시공간 구조라든지 교통에 대한 연결성,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미래 교통에 대한 정착을 위한 대비를 하기 위한 큰 방향을 담은 것이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짧게 끝으로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도시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조금 이제 틀에 박힌 경직된 규제라고 이제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도시계획을 한번 잘못 바꿔놓게 되면 그것에 대한 효과들이 오래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조금 더 경직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이제 도시기본 2040 도시기본계획을 이제 시작으로 도시계획의 순기능을 잘 살려가면서도 조금 더 시민들과 가까워지고 미래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네. 금번 발표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초안을 이제 시민들께 이제 발표가 된 것이고 이후 이제 공청회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그 다음에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여러 또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단계마다 여러 전문가들 내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수정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모쪼록 이제 20년의 도시 미래를 담는 이제 큰 그랜드 플랜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 부탁드리며 또 좀 더 도시본계획에 추가됐으면 좋겠다에 대한 의견들이 계시면 추후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들 속에 이제 서울시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과 조남준 과장이었습니다.